네? 굉장히 진짜 얘기 듣고 보니까 특별한 날이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딱 받는 그 순간에 맞아요. 저도 상 받아보고 싶어요. 갑자기 시작이 되고 목표 자체를 천만으로만 돼야 영화가 잘 된다라고 이제 너무 편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자본주의 논리에서 그런 것들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작을 수도 있고 그렇게 큰 영화일 수도 있는데 이런 영화들이 중간적으로 이제 또 영화의 소재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영화 많이 만들어지면 참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고사 때 제가 이제 스태프들한테 그런 이야기로 파이팅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말씀이에요. 네, 말만 네. 중요하죠. 아니, 그 사람의 신체에서도 허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? 이게 중심입니다. 신체의 중심. 네. 그야말로 중심을 잡아주는 예 장래 다양성. 우이 씨는 어땠나요? 우이 씨는 처음에 보고 사실은 서로 마주쳐서 딱 처음 인사할 때 아, 예, 뭐 반갑습니다. 뭐 이렇게 가볍게 하는데 저희는 처음에 보고 한 3초 동안 둘이 좀 얼었었어요. 이렇게 딱 이게 저도 여자 긴다는 길인데? 라는 생각들이 들었고 근데 처음 만남이 그랬어요. 그래서 아 이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도 이런 느낌일까? 라는 생각들도 들고 3초간 멈지 네, 같은 부류인가? 여자 긴다는 길인가?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. 그게 힘들진 않았는데 그게 이제 다른 제3자가 들어와서 같이 셋이서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3자가 봤었을 때는 천우 씨가 안 보이니까 저 혼자 연기해야 되는 것들이 그 전에 우희 씨랑 이제 연기했던 것과 또 두 번을 찍게 됐는데 그치. 그게 이제 똑같아야 되고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혼자 가끔씩은 이제 아 이게 모노드라마 같은 찍는 느낌도 들고 이게 과연 잘 맞는지 거기에 대한 좀 불편한 점? 어려웠던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아무래도 상대 배우가 있을 때 연기하는 거랑 혼자 있다고 상상하고 연기하는 거랑은 제가 찍으면서 매번 작품할 때마다 이제 한계를 넘어서 다음 작품 때는 이제 조금 뭐 표현하는 데 있어서 수월함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랬는데도 요번에 또 어느 날 촬영하면서 아 진짜 갈 길이 많이 멀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런 자괴감에 많이 빠졌었던 촬영장이었던 것 같아요. 좋습니까? 해보고 싶은 게 죽어야 되는 건가요? 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if 글쎄요 좀 그런 것도 예,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상상하잖아요. 이제 막 은행도 혼자 들어가서 돈도 갖고 나오고 싶고 이런 상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뭐 딱히 어디 갈 데가 가고 싶은 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지만 조금씩 이제 뭐 세상을 알아가거나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냥 현실적인 생각들만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 질문을 받았을 때 아, 나 같으면 뭐 은행에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좋아하는 거 이런 생각 그게 현실 가능한가요?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날이란 영화가 그런 저한테도 다른 시선으로 보여졌었던 그쵸. 시나리오여서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. 저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디스 이즈 모먼이 예전에는 이제 자국고 이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네? 뭐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뭐 미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과거도 물론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현재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가끔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자꾸 막 예전에 과거의 뭐 영광이나 과거에 좀 젊었을 때는 예를 들면 운동할 때 좀 덜 힘들거나 그런 제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면서 아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저기 지금 이렇게 어느 날 오늘 날씨가 또 많이 되게 추워졌는데도 그쵸.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감독님이랑 천우 씨랑 또 응님 누나랑 어느 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고 네.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좋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. 그냥 작은 거 하나에 되게 사소하게라도 행복하게 생각하자라는 생각도 들어요. 저는 근데 우희 씨가 여우주연상 받는 날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아이고. 않아요. 예. 그날도 굉장히 특별했을 것 같아요. 특별한 날인데 네? 굉장히 진짜 얘기 듣고 보니까 특별한 날이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딱 받는 그 순간에 맞아요. 저도 상 받아보고 싶어요.
갑자기 아름답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특별한 날일 것 같아서 굉장히 특별해요.